당신의 마음을 안아줄게요.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털어놓는 일이 점점 어려워져요. 이런 말을 했을 때 나에 대해 내뱉는 타인의 판단이 너무 차가워서 내 마음의 문은 꽁꽁 얼어붙고 말았어요. 너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가벼운 일이 나에게는 무거운 걱정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처한 삶의 무게, 그 절절함을 함께 알아주고 느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기대조차 하지 않아요. 방어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내 힘듦은 마음 한구석에 꼭꼭 숨겨둔 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웃으며 살아가요. 걱정거리는 여전히 많지만 돌아오는 너의 무성의한 공감에 더 이상 상처받을 일은 없으니 차라리 지금이 더 좋아요. 괜히 기대했다가 마음의 문을 열었다가 더 크게 닫혀버릴 나일 것 같아서 그때는 정말 혼자가 되어버릴까봐. 때로는 당신 읽히고 싶었던 걸지도 몰라요. 누군가 소중히 들여다보고 있는 책의 한 페이지처럼 따뜻한 손길에 넘겨지고 읽혀지고 싶었던 걸지도 몰라요. 말할 수 없었던 당신의 슬픔들, 생각들, 때론 사소함마저도 가만히 있어도 찾아지고 들여다봐지고 다시 보기 위해 접어두었다 힘들 때마다 펼쳐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문장이 나였다면 조금은 위로가 되었을까? 이토록 외로워지진 않았을까? 그런 당신의 마음을 알아줄게요. 그렇게 꼭 안아줄게요. 진심 어린 공감이 그리워 차가운 판단이 아닌 따스한 위로가 간절해 이토록 무너지고 있는 당신의 마음을 끌어 안아줄게요. 하염없이 아파왔던 건 결국 그 누구도 따스한 진심을 나누어주지 않아서였으니까 그런 당신의 마음이 안녕할 수 있게 내가 안아줄게요. 그렇게 꼭 안아줄게요. 당신의 지금이라는 페이지에 나의 시선을 둘게요. 읽어도 읽어도 또 읽고 싶은 그런 당신의 지금에 나의 시선을 둔 채 그저 바라봐 줄게요. 내 마음을 스미는 따스한 책의 글귀를 읽듯 잠시 세상의 다른 일들, 시선들, 목적들, 주변의 잡음까지도 모두 잊은 채 당신을 바라봐 줄게요. 당신의 삶이라는 책에서 지나고 있는 지금이라는 페이지, 고이 접어둔 채 오늘의 힘듦에는 밑줄까지 그어가며 당신을 읽어줄게요. 당신의 소리 귀 기울여 들어줄게요. 아픔 덜어줄게요. 그 마음 알아줄게요. 그렇게 안아줄게요. 그러니 혼자라는 생각에 너무 힘들어 말아요. 언제나 당신의 곁엔 내가 있을 테니까. 평생을 기억하며 가슴에 간직해야 할 아름다운 문장처럼, 예쁜 글귀처럼, 따스한 말처럼 당신의 지금을 새겨둘 테니까. 그 어떤 아름다운 문장도 소중한 마음이 담긴 따스한 책도 자신을 알리기 위한 노력 없이는 읽혀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펼쳐진 정말로 잘 쓰여진 꼭 읽혀져야 했던 책들 중 무수히 많은 책들이 먼지 속에서 자신이 읽혀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아무리 좋은 책도 자신을 알리기 위한 노력 없이는 결코 읽혀질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 마음의 문을 닫아두기보다 차가운 반응이
타인의 시선이 두려워 방어적인 사람이 되기보다 당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알려봐요. 분명 당신만 이 삶의 무게에 짓눌린 게 아니었다는 것을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닫아두었던 사람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제법 어릴 때부터 쌓여왔던 상처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어른이 된 거예요. 당신만이 아니라 함께 어렸던 당신의 곁까지도 그 시간 동안 그들도 그들만의 삶을 살아가며 다치기도 하고 울어도 보고 풀썩 주저앉은 채 포기할까를 수도 없이 고민해왔을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말아요. 그럼에도 다시 일어서서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기에 조금은 짙어지고 깊어진 우리이기에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토닥여주는데 충분한 나의 네가 너의 내가 되어줄 거예요. 당신이 그런 것처럼. 당신의 너 또한 분명히 그런 당신을 간절히 기다려왔을 테니까.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한 책처럼 당신의 오늘이 궁금해요. 그러니 오늘 밤 당신의 이야기 밤을 새워 읽어갈 거예요. 만약 당신의 이야기가 끊어진다면 그 시간이 내가 잠에 드는 순간이에요. 무척이나 설레는 밤, 오늘의 당신, 그리고 나,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은 뭘 먹었는지, 사이가 멀어졌던 친구와는 어땠는지, 비가 오는데 우산은 챙겨갔는지, 그런 사소함에서부터 오늘은 목소리에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꿈 앞에서 갈팡질팡하던 마음은 좀 괜찮아졌는지, 사랑하는 사람과의 소원해진 관계는 잘 극복하고 있는지, 그런 당신의 마음속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오늘이 무척이나 궁금해요. 당신이라는 책 하루하루 읽어가고 싶어요. 당신이 지나는 오늘에는 밑줄을 그어가며 당신의 감정은 수없이 다시 읽기도 하며 당신을 알아가고 싶어요. 결국은 읽혀지지 못해 힘들었던 수북이 쌓인 먼지 아래 외로이 놓여있던 당신이라는 책을 이제는 내가 읽어갈게요. 중요한 것은 당신을 읽어가고자 하는 나에게 당신을 읽어갈 수 있게 허락하는 것. 오늘이 지나 내일에 이르면 또 다른 글들을 페이지에 가득 채워주는 것. 당신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어서 누군가에게 읽혀질 당신이라는 책을 써나가지 않는다면 읽혀질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 당신이라는 예쁜 책 위에 더 이상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사람들이 찾아와 펼쳐보고 읽을 수 있도록 당신을 알려가도록 해요. 나처럼 당신에게 반해서 알아서 찾아주고 알아서 마음에 노크하고 책에 쌓인 먼지 닦아주듯 당신의 눈곱 떼어주는 사람 세상에 많지는 않으니까요. 모두가 당신의 어제와 같아서 읽혀지기만을 바라보고 있을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그러니 당신이 먼저 다가가 너라는 책 펼쳐봐주고 궁금해해줘요. 읽어줘요. 그런 당신의 예쁜 마음이 궁금해진 네가 당신을 펼치고자 할 때 또한 가득 읽혀줘봐요. 누군가 나를 알아준다는 것,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읽어준다는 것, 살아가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위로가 되어줄 테니까.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당신이 궁금해서 알아가고 싶다는 말에 동의요. 첫 만남,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즐거워 하루 종일 대화를 하고
그럼에도 그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다음 날의 약속을 잡고 그 약속이 오기까지 설레는 마음을 겨우 진정시키며 기다리는 일.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서로를 사랑하는 시간이 될 때, 서로를 사랑하는 시간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될 때, 각자의 책이었던 우리, 하나의 책이 되어 새로운 글을 가득 채워나가는 것. 하얀 내지는 어느덧 분홍색 가득 물들고 딱딱했던 글씨는 말랑말랑해지며 때로는 설레는 맘에 잔뜩 떨려 삐뚤삐뚤해지며 그렇게 함께 하나의 책을 만들어가며 종이가 모자랄 만큼 함께하는 추억의 시간들을 가득 써내려가며 때로는 앞장을 넘겨 우리의 이야기를 복습하다가 너무 아름다워 흠뻑 울기도 웃기도 하며 너를 내 품에 안고 너는 나에게 포근히 기대어 우리는 늘 함께 우리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며 영원히 끝나지 않을 책을 만들어가는 것. 그러니 나는 네가 앉아서 서로를 알아가는 이야기를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너의 겉을 부유하게 해주고 반짝이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가득 알아가고 읽어갈 자세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길 바란다. 그러니까 들을 자세가 너의 마음을 알아갈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너를 채워줄 수 있는 건 다른 무엇도 아니라 너를 바라보는 눈빛과 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성이니까. 함께하는 시간 동안 기쁘든 슬프든 힘이 나든 힘이 들든 그 어떤 길을 지나고 있든 넌 오직 함께한다는 든든함으로 영원히 행복할 수 있을 테니까. 만남의 가치를 결정짓는 건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 어떤 공간이 놓여 있는지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 내게 어떤 마음이냐 하는 그 진솔함이니까. 그 진솔함이 가치 있는 시간을 찬란히 가치 있게 만들어줄 테니까. 또한 나는 그 진솔함을 너와 함께 나눌 사람이 나였으면 하고 간절히 소원한다. 너를 사랑해서 이토록 너를 알아가고 싶고 너의 하루가 궁금하고 너의 생각이 너의 꿈과 너의 일과 너의 고민과 너의 기쁨과 너의 행복과 너의 찬란함과 너의 아름다움과 너의 슬픔과 어두움과 기쁨과 얕음과 감정과 그 감정의 폭과 넓이와 그 모든 너의 것들을 펼쳐보고 싶은 나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너를 알아가는 기적이 허락되어진 사람이 나였으면 하고 소원한다. 너를 사랑해서 나는 이토록 너를 알아가고 싶다. 너를 알아간다는 건 너를 바라본다는 건 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건 완성되어 가고 있는 한 권의 책을 들여다보는 일. 처음엔 제목과 표지 처음엔 제목과 표지만으로 너에게 끌려 다가갔을지라도 너라는 이야기를 펼쳐 읽어보며 너라는 사람이 살아온 삶에 깊게 빠져들어 손에 놓을 수 없게 되는 일. 너만의 책에 나만의 책에 서로의 이야기를 더해 하나의 책을 만들어가는 일. 그러니 나는 표지가 예뻐 곁에 두었다. 내용이 없어 책장에 꽂아두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참 예쁜 당신을 만났는데 내가 3개월을 밤낮으로 고민한 문제를 3초 만에 결론 짓고 나이만큼 똑똑하고 깊은 사람이야 하는 순간 당신은
나의 고민과 아픔보다 당신의 자랑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 그 순간부터 당신이라는 책의 다음 페이지가 궁금하지 않았어. 표지가 예뻐들었다. 내용이 별로여서 다시 꽂아둔다는 것. 너를 하루 종일 읽으며 내 곁에 두기에 너라는 사람이 내게 그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 그러니 나는 영원히 곁에 두고 싶은 낡고 해질 때까지 읽고 또 읽어도 늘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는 한 권의 소중한 책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어야겠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빠져드는 의미 가득한 사람이어야겠다. 그런 반듯한 마음으로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야겠다. 하루하루의 글을 더해가야겠다.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나라는 책의 페이지를 넘기다. 그 책의 내용이 너무 좋아 영원히 곁에 두고 읽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내가 지나가고 있는 지금이라는 페이지 앞에서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내 삶이라는 책 앞에서 나는 늘 최선이어야겠다. 여자, 나는 너한테 어떤 사람이야? 남자, 너는 너무 예뻐서 펼쳤는데 그 내용이 더 예뻐서 결코 덮을 수 없는 한 권의 소중한 책 같은 사람이야. 영원히 곁에 두고 읽어나가고 싶은, 읽고 읽어도 또 읽고 싶은, 늘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주는 한 권의 예쁜 책 같은 사람. 내가 담긴 너라는 책은 더 예쁜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더 예쁘고 반듯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마음먹게 해주는 그런 사람.